매직, 서클, 까베기. 까베기. 자, 까베기 매직 서클. 비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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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고. 우와. 비트는 재미가 있는? 빨주노 초파남보 하고 핑크색 한장 해가지고 총 8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 당구이모랑 한 장만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반 색종이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한번 접어주세요. 세모접기 한번. 세모 모양이라서 세모접기예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네모접기 두 번을 할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네모접기를 두번 해주세요. 펴가지고 또 이렇게 방향 돌려가지고 또한번 네모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펴볼게요. 펴면 세모접기 한 번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모접기 한 길쭉한 뾰족한 데서 뾰족한 부분까지 길쭉하게 세모접기를 한 선이 있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두고 위아래 뾰족한 부분을 세모접기를 두번할 거예요. 한 번, 위에도. 두 번. 세모접기 가로선에 맞춰가지고 위아래 접어주고요. 쉬워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색이 보이게.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두고,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두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흐트러지지 않게 잘 접으세요. 그다음에 위쪽도 똑같이 가로선에 맞춰서 똑같이 반으로 접을게요. 이 상태가 됐으면 이렇게 들어보면 뒤에 이렇게 색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살짝 펴서 이렇게 밑으로 이쪽도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 밑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부분을 빨간색 이 네모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흰색이 되게 양쪽 다 이쪽도 이 빨간색 네모를 뾰족한 부분을 여기 일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무슨 입술 같이 생겼죠? 네,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양쪽 여기 이렇게 보이는 선대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입술 모양에서 이렇게 접은 거고요. 또 이쪽도 똑같이
여기 보이는 대각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입술 모양에서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이걸 들어가지고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펴서 지금 접은 세모 두 개를 접고 이렇게 다시 닫아주세요. 거의 다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이 중요해요. 이 뾰족한 부분을 가로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고요. 뾰족한 부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잡아서 작은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위로 이렇게 해서 작은 세모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여기 또 뾰족한 거, 이 뾰족한 거를 여기 가로선에 맞춰서 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서 세모로 만들고요. 이 뾰족한 부분을 다시 들어서 작은 세모. 위에도 작은 세모 만들고 밑에도 작은 세모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접혀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리본 모양처럼 이렇게 됐죠? 그때 X자 이 부분 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 번만 접을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술에서 지붕 모양이잖아요. 집 지붕 모양이 중요해요. 집 지붕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접고 작은 세모 접고 뾰족한 부분을 접고 작은 세모 접고 집 지붕 모양 그 상태로 이렇게 반으로 여기 대각선을 접어주는 거예요. 살짝 펴보면 집 지붕 모양에서 대각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완성. 이거를 8개를 똑같이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만들어서 결합을 해볼게요. 8장을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보면 집 지붕 모양에서 대각선은 이쪽 방향으로 하나만 접혀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풀로 결합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지붕 모양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지붕 모양에서 1번, 2번, 3번, 4번. 지붕 모양에서 1번, 2번, 3번, 4번. 다 동일해요.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빨간색 빨주노 초파남보 빨간색 3번 4번에다가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때 주황색 빨주노 초파남보니까 주황색에 3번 4번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렇게 결합시킬게요. 3, 4
같은 번호 애들. 그 다음에 두 개를 붙이고 나면 노란색이잖아요. 1번, 2번. 1번, 2번 쪽이 같은 1번, 2번 쪽이 이렇게 결합을 시킬 거고 또 지붕 모양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3, 4. 1, 2, 3, 4잖아요. 그럼 3, 4번 쪽이 와야 돼요. 그럼 1, 2, 3, 4. 3, 4번이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1, 2였잖아요. 다음 지붕으로 1, 2, 3, 4. 1, 2번이 1, 2번이랑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을 해볼게요. 빨간색 지붕 모양 3, 4번이 있으니까 주황색에 3, 4번이 이렇게 와서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오렌지색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뒤로 돌려서 주황색을 이렇게 잠깐 내려서 이 빨간색의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살짝 들어서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연결됐네요. 연결됐어요. 그때 이렇게 여기 빨간 면을 살짝 들어가지고 풀로 이 살짝 들어서 이 사이에다가 풀을 이렇게 붙여서 꽉 눌러주고 지금 연결한 여기 오렌지색 오렌지색도 살짝 들어서 풀을 발라주고 강하게 붙여주세요. 빨간색 주황색 붙었어요. 노란색 해볼게요. 집 모양으로 집 지붕 모양으로 두고 1, 2번이 왔으니까 1, 2번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때 이렇게 여기 살짝 이렇게 세모로 접고 여기도 세모로 접고 1번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고 노란색을 잠깐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는 것처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여기 들어가지고 넣어주고 연결 그때 여기 들어가지고 풀로 붙여줄게요. 풀로 살짝 붙이고 노랑을 살짝 들어가지고 풀로 살짝 붙여줄게요. 3, 4번이 왔네요. 집 지붕 모양 1, 2, 3, 4 3, 4번이 일로 와야 돼요. 이렇게 끝에 살짝 세모로 접고 이렇게 사이에 껴주고 잠깐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것처럼 하면서 이 부분도 연두색 밑으로 넣어주세요. 완성! 그때 잠깐 들어가지고 풀을 붙여주세요. 노란색도 잠깐 들어가지고 풀을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3, 4번이었으니까 여기 1, 2번이에요. 1, 2. 딱 해서 1, 2, 3, 4. 1, 2번, 1, 2번.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살짝, 세모로 살짝 잡고, 여기다가 넣고, 들어서, 하늘색도 이렇게 한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껴주세요. 연결.
뱀이다. 뱀. 이렇게 빼촉빼촉하게 붙였으면 마지막 하나. 1, 2, 3, 4. 3, 4번이에요. 그러면은 지붕 모양으로 하고 1, 2, 3, 4. 3, 4번 이쪽으로 이렇게 3, 4, 3, 4끼리 붙여서 이렇게 세모로 살짝 접고 여기 보라색에 넣고 핑크색에 껴주고 지금 넣은 세모를 풀을 붙여서 살짝 고정시켜주고 이쪽도 풀을 붙여서 살짝 고정시켜주고 연결. 뱀이다. 짠.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여기 대각선으로 접혀져 있잖아요. 뒤집어 가지고 대각선 이 부분을 풀로 붙일 거예요. 여기 이 대각선, 이 대각선 밑에 세모를 풀로 붙이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얘도 여기 대각선 밑에 세모에다가 풀로 붙이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얘도 이 네모에서 대각선 밑에 여기 세모에다가 풀을 붙이고 접어주세요. 이 네모에다가 대각선 밑에다 풀을 바르고 붙여주세요. 여기도 네모 칸 대각선 밑에다 풀을 칠해서 이것도 네모 대각선 밑에다가 풀을 칠하고 접어주세요. 네모 대각선 밑에 풀을 칠해서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이 부분 빨주노 초파남보 다 연결을 했으면 이렇게 원래 있었던 빨간색 마지막 거 핑크색을 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기 이 빨간색 세모를 살짝 접고 2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1번 빨간색의 이 1번을 이렇게 핑크색을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것처럼 하면서 핑크색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때 핑크색에 살짝 들어가지고 풀을 붙이고 빨간색도 살짝 들어가지고 풀을 붙일게요. 짠! 완성! 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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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서클. 우와. 여기까지 만들어 보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